이제 건의장입니다. 채채 건의호대 불령 경광하여서 자회이니라 지피 주항호라 후야라 채채는 비일체야라 권위는 세이니 엽여서이하고 중생여반이라 경은의야오 광은 죽기요 회는 사야라 이는 개위문왕야라 지는 사야오 주항은 대도야라 후비이 군자 불제이 사념지구로 부차시라 다건 방채 권이후대 미만 경광이 심적념 기군자구로 불능 부채이 지지대도지 방야라 척피최외나 아마회퇴란데 아고착피금뇌하여 유이불영회호리라 부야라 척은 승야오 제외는 토산지 대석자라 회퇴는 마피하야 불능승고지병이라 고는 자야오 뇌는 죽이니 각위운뇌지상하야 이 황금식지라 영은 장야라 천은 우타건 욕등차최외지산하야 이망소회지니 왕중진압 즉마피병이 불능진이라 어시에 차적금뇌지주하여 이욕기 불지여 정이위념야라 척피고강이나 아마현황이란데 아고착피시괭하여 유이불영상호리라 부야라 산척왈강이라 현황은 현마이황이니 병극의 변색야람 시는 야우니 일각청색이요 중천근이라 괭은 자야니 이 시각 위장야람 척피처의나 아마토이며 아복부이니 운하우이요 부야라 석산대토알저러 저는 마병하야 불능진야오 부는 인병 불능행야람 우는 우탄년이 이야주의 인차작우하고
장모 망원야라하니 상현하인 사편하니라 권리사자니라 차여 구비소 자작이니 가이 견기 청정 전일지 지의라 기당 문왕 주회 정벌지 시연함 유리 구유지리 자견점 연이나 불거 구이로다 이거는 이 시는 그런 시거든요. 그 요즘 현대판으로 말하면 남편이 돈을 벌러 외국에 나갔거나 아니면 한 달 동안 출장을 갔거나 이럴 때 부인의 마음을 훔쳐보는 거예요. 그때의 그 부인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제 나오려나 처제 나오려나. 요즘은 핸드폰이라도 있잖아요. 옛날엔 그게 없잖아. 당분이 와야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의 그 기다림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거를 보는 시예요. 한번 보세요. 채채 권리호대 불령 경방하여서 이게 뭐예요?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권리, 권리는 독고마리라는 풀이라고 그래요. 독고마리를 뜯고 뜯대. 즉 나물 뜯으러 갈게 집에서 하고서는 밖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동구 밖으로. 어디 남편이 오는 길목이 뻔히 보이는 곳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나무를 캐고 캐고 캐도 풀령 경광하여서 경광이라고 해서 이게 찌그러진 광줄이니까 이게 속이 깊지 않은 거예요. 얕은 조그마한 그릇에도 풀령 차지 않아요. 왜? 마음이 마무리 없거든요. 차휘인이라 아 내가 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라 치피 주항이라고 읽어요. 치피 주항호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을 부분이를 저 대도에다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왜? 차지도 않고 나무를 뜯어도 차지도 않고 님은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에라 바구니나 저기다 갖다 놔버리자. 그래서 이 행자를 단일행 이렇게 하지만 길거리 항 이렇게 할 때는 항으로 읽어요. 부야라 이것도 부지요?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채채는 비일체야라. 여기 한저 시에서는 중첩자가 많이 나오는데 중첩은 개별성이에요. 캐고 캐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한 번 캔 게 아니에요. 자꾸 캐러 다니는 거예요. 자꾸 뜯고 뜯고 뜯어도 그런 뜻이에요. 권리는 세이니 시라고도 하고 세이라고도 하는데 권리는 세이라는 풀인데 옆, 여, 서이하고, 그 잎은 쥐 있죠? 아니, 쥐 있죠? 쥐. 쥐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쥐 귀처럼, 쥐 귀와 비슷하고. 이제 얼마나 옛날 시인들이, 이 풀이하는 분들이 짐승, 동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했는지 볼 수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 시경을 읽으면, 조수, 초목지명을 안다겠어요. 새나 짐승이나 나무와 풀 이런 것들의 이름까지는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해박하게.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 하시다 보면. 총생여반이라. 근데 그 독고마리라는 풀은 총생. 아주 이렇게 둥지 이게 뭐죠? 한 덩어리씩 뭉쳐서 이렇게 나는 거지. 그래서 마치 이렇게 반처 소반처럼. 경은 의야오. 의라는 건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찌그러진다는 뜻이고 광은 죽기요. 광이라는 것은 대나무로 만든 그릇이에요. 저 앞에 그림 하는데 그림 있어요 앞에? 그래서 한번 보세요. 광이라는 게 뭔지. 광은 죽기요. 대나무로 만든 그릇이고 휘는 사야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품을 회자가 생각할 회자예요. 이는 개위 문왕이라. 문왕야라. 그러니까 차아 회인이라. 아 내가 님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치는 사야오, 치자는 버려둘 치자니까 버릴 사자에 거기다 내버려둔대. 주황은 대도야라, 주황은 큰 길을 주황이라고 그랬어요. 후비이 군자 불제의 산염직으로, 후비가 군자가 계시지 않아서 산염직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기 때문에 부차시라 이 시를 지었단 말이죠. 타건 방채 권이오되, 그래서 의탁을 해서 말을 하기를 방채 권이 막 권리를 뜻대 미만 경광하여 이 그 기울어진 아까는 제대로 된 글이었지만 아까는 기울어진 그런 광에도 차지 않아서 이 심적 염기 군작으로 그러면서 마음은 적 염기 군작 그 군자를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불농 부채이 치지 대도지 당나라. 그래서 또다시 나무를 뜯지 못하고 너무나 님 생각이 간절해서 그 그릇을 지금 말하면 대바구니를 길가에다가 버려내버렸단 말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우리 어렸을 때 너무나 지금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출장이 아니라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을 한 사람이 남군이 군대가 있는 상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 그러면 얼마나 님 생각이 나겠어요. 그것도 잘 모르고 아기를 하나쯤 낳고 가서 낳고 군대를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네. 척피 최외나 아마 회퇴란데 아고 작피 금내하여 유이풀 영회홀이라. 척자는 오를 척자예요. 올라간다. 피는 접히자니까 저 최외, 최외는 저 산이에요. 앞산. 저 앞산을 올라가고자 하나. 아마 회퇴란데 이게 이제 황후였으니까 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올라가고 싶어서 남편이 오는가 보고 싶기는 한데 아마 회퇴. 내 말이 병이 났다고 한단 말이죠. 말이 병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사라 하면서 아고작피 금리하여 내가 우선적으로 그냥 내가 잠시나마 작피 금리 저 금으로 장식된 술잔에 있는 술을 따라 마셔서 유이불영회홀이라 그 술로서 나를 잊어버려야죠. 그래서 유이불영회홀이라 길게 사모함을 그치고자 하노라. 아이고 술이라도 마셔야 되겠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질망자 근심우자 물건물자 망우물 그래요. 근심을 잊어버리는 불건이라 해서 망우물이라 그래요. 근데 이 집은 이제 황후기 때문에 금뇌예요. 금빛 거기다 금을 장식한 술잔이란 말이죠. 부야라 승은 아니 척은 승야오 오른다는 뜻이다. 최외라는 것은 산, 토산지 대석자예요. 본래 땅은 산이 흑산인데 거기에 바위들이 올라타고 있는 그런 산을 최외라고 한단 말이죠. 회퇴는 마피하야 여긴 파라고 안 읽고 피라고 읽어요. 피곤할 피자를 해석을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말이 지쳐서 불능 승구지병이라 높은 데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병이 바로 피다 말이죠. 회퇴다. 고는 차야오, 고자는 이게 우선 고자예요. 우선 또 그런 뜻이에요. 뇌는 죽이니 뇌라는 것은 술 담는 그릇이니 각위 운뇌지 상하여 이 황금식지라. 새겨서 운뇌지상 구름이라든지 번개의 번개치는 그런 모습을 거기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이 황금식지라 그다 황금으로 장식을 한 그런 술잔이다. 영은 장나라 영이라는 것은 길게 오래도록 그런 뜻이에요. 차우 타건 욕 등차 추해지 산하야 이망 소해지니 왕 종지나 또 의탁해서 말하기를 저 그러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이망 소해인지 그죠? 내가 파라는 그 생각하는 그님을 기다리다가 왕 종지 가서 따라가고 싶지만
이미 저쪽으로 가셨으니까 저기 가면 따라갈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마 피병이 불능진이라 말이 지쳐서 병이 나가지고 나가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하면 자동차가 없는 거지요.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죠. 어시에 이때에 차, 작, 금내지 좋아야 우선 금내, 즉 저 술통에 있는 술이라도 따라 마셔서 이 욕기 불지어 장 이미 염려라. 그 오래도록 생각하는 데에 이르지 않고자 함을 말한 자리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휴, 술이나 마시고 잊어버리자. 그런 말이에요. 척피 고강이나 저 우뚝 솟은 산에 올라가고자 하나. 아마 현황이란데 내 말이 본래 검은 말이었는데 지쳐가지고 누렇게 떴어요. 아고 작피 시행하여 요이 불영상홀이라. 그래 어쩔 수 없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행 그 들수인가요? 웹불수인가요? 뿔 하나 달린 소. 웹불수 그 뿔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 끝을 톡 치면은 뿔이 빠지거든요. 그럼 속이 이렇게 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길게 된 거잖아요. 그죠? 거꾸로 들으면 뿔을 거기다 술을 따라 먹었죠. 지금도 왜 중국 같은 데 가면 뿔로 된 잔 팔잖아요. 예.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뿔 잔에다가 술이나 따라서 마셔야지.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시를 짓는데 여기서 시를 짓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에휴, 저 난이나 하나 들고 가야지. 에휴, 저 장군 한번 두드려 봐야지. 에휴, 저 에어컨이나 한번 켜봐야지.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대로 시를 쓰는 게 부채예요. 아, 고 작피 시행하여 유이 불영상홀이라. 에라, 모르겠다. 저 응? 술, 저 뿔로 딘 잔에다가 술이나 따라서 마셔가지고 불영상홀이라. 내 마음이나 달래야 되겠구나. 그런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시형을 읽어도 이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훨씬 재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참나. 똑같죠 뭐. 이 답답한 심정을 옆에나 틀어서. 그 얘기예요. 아니면 에라 수돗물 틀어서 샤워를 해버릴까? 그런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해요. 자, 또 갈게요. 부야라 산척할 강이라. 이 강자가 천자문에 매강 나오잖아요. 강이 바로 요 강자예요. 그죠? 산척이니까 산허리. 그죠? 현황이라는 말은 현마이 황이니. 원래는 검은 말이었는데 누렇게 됐으니 병극이 변색이야. 병이 극도로 심해져가지고 색이 변한 거예요. 누렇게 뜬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시는 야운이 들수예요. 들수니 일각 청색이요. 뿔은 하나이면서 그 뿔빛이 푸른색이고 중천근이라. 그 무게가 천근이나 나갔단 말이죠. 괭은 자기하니 괭이라는 것은 술잔이니 이 시가 위작이라. 그러니 그 솥불로다가 술잔을 만든 거다 말이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나무를 뜯으러 간다고 가서 핑계대고 가서 님은 보이지 않고 님 생각이 절로 나서 나무를 뜯는 광주리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죠? 그러다가 두 번째는 이제 에이 저 산이라도 올라가서 님 오는 거라도 바라보고 말 타고 한번 쫓아가고 싶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요? 말이 병이 나버렸어. 그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좀 말이 괜찮아질라나 기다리다 보니까 말이 아예 누렇게 떠버렸어. 갈 수가 없잖아요. 님은 자꾸 생각이 나고 어떻게 하겠어 이제는?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척피 저이나 저 이건 이제 석산 대토니까 본래 본바탕은 그 돌로 된 산인데 돌산이지 그러니까 저 돌산에 오르고 올라서 올라보고 싶지만 아마 도우이며 많은 병이 났고
아복 보이니. 그렇다고 내 몸종마저도 이제 병이 났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제 결국에는? 얘야, 너랑 걸어서 가자, 한번 가보자, 라고 하고 싶어도 그 종마저 병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나, 왜요? 그러니 어찌한단 말이냐. 이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차도 고장났고 전화도 끊겨버리고 핸드폰도 배터리 나가버리고 연락 두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요즘 말로 말하면. 예. 그래서 이 시경은 이래요. 시경은 점층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점차로 점차로 내용이 깊어져요. 그치요? 이 부인네의 심경이 어떻습니까? 처음엔 그래도 저기 나물만 뜯으러 가면 이 보이겠지라고 갔었어요. 근데 안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도마관 산을 올라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말이 병이 났어요. 이번에는 더 돌산이니까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는데 돌산이니까 말을 못 가니까 사람을 데리고도 가고 싶었는데 같이 갈 사람마저 병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어. 그 표현이 운하우이요. 아, 어찌한단 말이냐. 부야라, 석선대토할 저라. 돌산에 흙을 짊어지고 있는 것, 흙을 이고 있는 것을 저라고 하더라 이거죠. 도는 마병하야 불능진자요. 도라는 것은 거기 이 마병, 말이 병이 들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부는 인병불능행이라. 부라는 것은 사람이 병이 나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는 우탄이니까, 우라는 것은 근심하면서 탄식하는 거니까, 아, 이렇게 한 탄식에. 이아주에 인차 착우하고, 근데 이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아. 이아는 요즘 말로 말하면 옥편이에요. 이아라는 책에 요 구절을 풀이할 때, 요 주석을 풀이할 때, 인차 착우. 아까는 입부변의 우자지만 여기서는 눈목변의 우자로 쓰고서. 그럼 뭐예요? 여기 입부변의 우를 쓴다는 것은 입을 딱 벌리고 탄식한다는 말이지만 여기 눈목변에 붙으면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언제 올라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의미로 풀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목 망원자라니. 그러니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서 멀리 바라본다는 뜻으로 풀이했단 말이죠. 그러니 상현 하인사편 아니라, 여기 견으로 안 읽고 현으로 읽어요. 이제 그 사서에는 요 밑에 현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삼경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하인사편에 보였다. 저 뒤에 하인사라는 시편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였단 말이죠. 권리사장이라. 차역 후비소 자작이니 이 또한 후비가 스스로 지은 시이니 가히 견기 정정 전일지지라. 그러니 그 정숙하고 단정하며 오로지 바라는 그것이 지극함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무슨 얘기예요? 오로지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당 문왕 조회 정벌지시여나. 그러니 그때를 가만히 거슬러 올라간다 본다면 마땅히 문왕이 조회를 받고 있거나, 그죠? 조회를 받을 때는 저 멀리 궁궐에 가서 받았거나. 여기 조회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네요. 조회라는 것은 문왕이 3분의 1을 차지하고서도 폭군 주한테 조회를 받으러 갔었어요. 그때 조회. 그때거나 아니면 정벌지시거나 전쟁을 하러 나갔거나, 요즘 말로 말하면 외국 출장을 갔거나 아니면 군대를 갔거나 아니면 감방에 갔거나, 그 말이에요. 정벌을 갔을 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 다음 또 있어요. 유리 구유지 이리 자견저. 이게 유리라는 게 감옥 이름이에요. 문왕이 유리옥에 갇혀서 주역을 정리하셨어요. 여기가 바로 유리라고 쓸 때 유리 이렇게 써요. 유리 구유지라는 것은 유리옥에서 갇혀 있을 때 그때 쓸 거란 말이지. 그러나 불가고이라. 이건지 저건지 확실히
따질 수는 없다라 해가지고.